치즈를 많이 넣었는데도 열을 가하면 치즈 맛이 약해져. 형태도 허물거리고. 치즈니까 당이 녹지. 그래도 완벽히 선보이고 싶은데. 이건 좀 더 고민해보자. 아직 그나저나 어머님은 마음을 좀 돌리신 것 같아? 단단히 결심하신 모양이야. 아휴, 괜찮아. 더 노력해보지 뭐. 너 마음 없는 것도 쉽진 않았잖아. 태희 씨는 어때? 에휴, 걔도 마찬가지야. 뭐가 단단히 그렇게 틀어졌는지. 그래도 절대 포기할 게 없기다. 아자 아자 백장미. 어머, 아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?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병문안 왔어요. 어디 많이 아픈 얼굴 같진 않은데. 아 죄송합니다.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어요? 설마 돈이 적어서 그러는 건 아닐 테고요. 아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.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어쩌나 고민 중이었어요. 대체 그 고민을 왜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좀 빨리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. 나 평생 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한 적 없어요. 솜씨도 좋고 특히 아버님께서 입맛이 돌아왔다 그러셔서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번번이 이러시는 건 좀 그렇네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어쨌든 기다릴 테니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세요. 이제 너 집 앞이야. 아, 아직 안 들어갔잖아. 마당까지만 자꾸 가. 엄마가 거기서 왜 나와? 너 좋아하는 굴비 좀 사왔어. 요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. 아, 네, 제가 맛있게 해서 태자 씨 줄게요. 네, 부탁 좀 드릴게요. 예. 나하고 차 한 잔 하자. 자, 여기 있습니다, 홍 여사님. 뭐? 퇴근도 같이 하는 거니? 저 시간 맞으면. 다 큰 남자 여자가 그렇게 붙어 다니는 거 남 보기 안 좋아. 가뜩이나 같은 집에서 사는데 서로 조심해야지. 내가 민주 때도 주의 줬잖아. 아니, 내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. 내가 알아서 할게. 아 그리고 제발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. 내가 무슨 마마보이야? 내가 해대는 소리 하는 거니?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. 좋은 집안 딸도 아닌데 괜히 이상한 소문 나서 좋을 거 없잖아. 엄마. 엄마는 장민 씨한테 감사해야 돼. 굴비도 이 집이 아니라 저 집에 갖다 줘야 된다고. 다 나 일 배우게 한 게 다 누구 덕인데. 매장 일이 제대로 된 일이니? 얼른 날짜 채우고 평창동 들어와서 회사 나가는 거 봤으면 좋겠어. 엄마. 태자 씨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? 아까 말했잖아. 태자 씨 이거 맛있게 해주라고. 태자 씨 엄마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얼굴 표정도 아주 차갑게 쌀쌀하게 생겨가지고는 말투도 어찌나 거만한지 내가 저 엄마 때문에 더 반대하는 거야. 인상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잖아. 안 겪어봤으니까. 재벌집 사모님이 어른하시겠니? 아까 네가 인사하는데도 반눈둥 만눈둥 시큰둥 했잖아. 오빠가 어쩐 일이야? 야식 배달. 진짜 서프라이즈다. 며칠 기분 다운됐었는데 오빠 때문에 좋아지네. 저 태자랑 장미 씨 좀 잘 도와줘. 태자가 너 때문에 좀 힘들어해. 혹시 이거 태자 오빠가 사주한 거야? 야, 태자가 그런 거 한다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니? 그렇지. 나도 처음엔 걱정 많이 했고 말렸었어.
근데 태자가 진심이고 진지해. 태자 오빠야 진심이겠지. 그 말은 장미 씨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야? 그거야 알 수 없지. 그 여자 속마음이 뭔지는. 내가 아는 장미 씨는 신중하고 솔직한 사람이야. 그 여자는 대체 남자들한테 행동을 어떻게 하길래 내가 아는 오빠 셋이 다 넘어가? 무슨 소리야? 셋이라니? 오빠랑 태자 오빠 그리고 민준의 오빠. 아, 오빠 몰랐구나? 민주 오빠랑 장미 씨 결혼했던 사이라는 거. 아니, 그게 사실이야?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걸려. 결혼했다는 것도 골치 아픈 조건인데 하필 민준의 오빠라니. 유도를 배워보라고? 네. 겨울에는 햇볕도 잘 못 쬐고 그러다 보면 비타민 D도 부족하고 그럼 또 우울해지잖아요. 그리고 나이 들수록 활동적인 취미를 가질수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대요. 아니 근데 이거 왜 두 장이야? 예? 아, 저 장미 씨 어머님이랑 같이 다니시라고요. 이게 원래 운동이라는 게 혼자 끊으면 잘 안 다니게 되잖아요. 아니 두 분이서 친구 삼아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. 결국 장미 씨 어머니 때문에 나까지 끊어주는 거로구나 너. 어? 아이 뭐 겸사겸사죠. 그리고 솔직히 아저씨 요즘 배 많이 나왔어요. 살 좀 빼셔야 돼요. 그리고 사실 장미 씨 어머님이 수영을 잘하셔서 제가 그거 끊을까 하다가. 아유, 아야야야, 그건 절대 안 되지. 아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 내가 시켰다고 하지 마세요. 그래, 알았어. 가셨습니까? 그래, 어서 와라. 자, 잠깐 얘기 좀 하자. 장미 씨 결혼했던 사람이 민주 오빠라며? 어. 태희한테 들었어? 야,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? 민주까지 얽혀서? 안 그래도 민주가 마음 정리하겠다고 했어. 그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겠어? 태희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.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. 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서로 뻔히 아는 처지에 어른들이 아시면 가만히 계시겠어? 특히 너희 어머니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. 임신에 유산까지 했잖아.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 엄마는 절대 알면 안 돼. 영원히 감출 수는 없겠지만 밝히더라도 엄마가 장민 씨에 대해 선입견 없이 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때 밝힐 거야. 태자야, 솔직히 지금 문제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장민 씨 어머님이죠. 일단 그분부터 허락하게 만든 다음에 한 사람씩 우리 편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야.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이 없다. 이왕 끊었는데 며칠만 같이 해봐요. 제가 뱃살이 좀 나와서 뭐든지 해야 돼서요. 사장님 돕는 셈 치고 그럼 해볼게요. 자, 몸도 풀었으니 이제 기초인 낙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전방낙법. 헛. 아, 잘하시네요. 정말 제가 잘하는 거예요? 어머님이 운동신경이 더 있으신데요. 아버님에 비해서. 어머머, 어머, 아, 저희 부부 아니에요. 아, 이웃 사촌이에요. 죄송합니다. 자, 그럼 다음. 네. 오늘 마감한가요? 땡큐.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. 아침부터 계속. 알턴이 쏙 빼고 왔거든. 고마워요. 오늘 신경 써서 꺾어줘요. 우리 장롱 위에 부자 알턴이니까. 예, 정장님. 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. 여보세요? 백장수 씨 되십니까? 예, 제가 백장수인데요. 아, 여기 강남경찰서입니다. 경찰서요? 거기서 왜 저한테 전화를... 경찰서로 한번 나와주셔야겠습니다. 고소가 들어왔어요. 아, 고소라뇨?
누가 저를 고소해요? 전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는데. 강민철 씨 모르세요? 그분이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어? 장미야. 엄마. 뭐야? 몰라. 장수한테 온 거라는데.